안녕하세요, 컴술전입니다. 먼지가 너무 많아서 청소만 했대요.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원이 안 켜지는 건데요. 저희가 출장 가서 봤을 때는 켜지긴 했어요. 그런데 작동이 안 했을 뿐이죠. 아무튼 내부를 보니까 상태가 안 좋죠. 특히 CPU 쿨러는 조금 난감하죠. 파워 서플라이에 한번 테스터기를 연결해 봤어요.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1차적으로는 고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. 너무 급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덩달아 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.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를 다 빼서 이제 클리닝 작업을 잠시 했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조립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하나씩 부품을 빼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16기가짜리가 고장이었어요. 안타깝죠. 용량도 큰데. 아무튼 분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. 이제 8기가로 줄어들긴 했는데 뭐 사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거예요. 부팅 순서를 바꾸고 이제 윈도우로 부팅을 했는데요. 윈도우 선상까지도 진행이 안 됐어요. 그나마 다행이죠. 그리고 청소를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꼭 전원을 끈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났으면 모든 부품을 한 번씩 세게 눌러줘서 제대로 접촉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아무튼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고장이었고요.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.